이제 하체는 계속 하는 거고, 이제 지금 이제 할 거는 일단은 행위 자꾸 몸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접히는 거. 그 힘을 쉽게 말해서 모아놓고 썼는데 앞으로 이게 쏠리는 이거 잡아주려고. 일단 허리 먼저 할게요. 우리는 지금 스트라이크 존 이걸 치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허리를 돌릴 때 상체가 얘를 봐야 돼요. 이렇게. 그러니까 상체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. 바로 섰죠? 벌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내려가 있잖아요. 일자로 만들어 놓고 이 연습 자체가 일자로 만들어 놓고 이 몸이 여기 가보려고 해보세요. 딱 잡아놓고 그 상태를 잡아놓고 여기 예. 이렇게 내려놓고 그냥 일자로 이렇게 돌리는 상태가 일자로 돌리는 게 아니고 일자에 있는 상태에서 낮은 볼을 맞추려면 몸이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. 그걸 연습하는 거거든요. 지금 투수를 보고 칠 때는 그렇죠. 딱 그 느낌으로. 왜냐면 우리는 공 칠 때는 솔직히 공을 보고 치진 않잖아요. 공이 딱 맞는 거 이거는 뭐 느린 볼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공을 볼 수 있지만 솔직히 한 110km만 넘어도 정확하게 맞았네 이런 볼 보거든요. 그냥 느낌에 안쪽에 맞았네 바깥에 맞았네 뭐 이런 게 느낌이 오는 거지. 우리가 치면서 바깥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 않습니까? 맞죠? 이것도 똑같아요. 그냥 돌리면서 내가 투수를 보고 돌리면서 포인트 그냥 포인트 이걸 보는 연습을 하는 이유가 포인트를 봐야 머리하고 이 상체가 안으로 남아 있어요. 이쪽으로 안 빠지고 도망 안 가고. 그래서 자꾸 의식적으로 볼 실질적으로 맞는 걸 볼 순 없지만 이 포인트에 돌린다 이거를 자꾸 보고 있어야 돼요. 자꾸 돌리면서 앞으로 이게 보는 게 아니고 탁. 일자잖아요. 네? 이게 다예요. 이렇게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냥 쭉 팡 쭉 팡. 내가 좀 안쪽에 있고 싶다 하면 쭉 뒤쪽 그럼 좀 앞에 있다 싶으면 쭉. 우리 몸은 제자리. 제가 이게 앞으로 가면서도 결국에는 보십시오. 몸은 제자리예요. 이것도 제자리고 앞으로 나갔지만 돌리는 건 제자리에서 돌아가요. 회전은 나갔다고 이렇게 나가지 않잖아요. 땅 잡아놓고 빵. 여기서 발이 이만큼 나갔으니까 이 뒷면이 따라 붙는 거지.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. 칠 때. 그렇죠. 얼굴을 계속 이쪽으로 남겨놔야 돼. 돌리면 얼굴을 이렇게 남겨놓는 거. 예, 그렇게 남겨놓는 거죠. 의식적으로 좀 많이 남겨놓는 거. 그냥. 이렇게. 오, 지금 그 정도로. 오, 몸이 안 나가는 건 좋아졌는데 갑자기 왜 좋아졌어? 우리가 골프채라 생각하고, 예? 이걸 골프채라 생각하고, 멀릴 때는 이게 반대로 가요. 반대로, 자, 이렇게. 얘가 갈 때는 뒤로 오고, 일로 갈 때는 앞으로 오고, 탕, 이 느낌. 탕. 강제로. 탕. 퉁. 앞에 무릎 좀 굽혀주면서 퉁.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, 칠 때 제가 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? 벽을 만들려면, 얘는, 자, 테크백. 상태에서
그러면 탁.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남은 게 우리 앞으로 탁 해서 가면 이제 앞으로 중심 이동만 남았어요. 맞죠? 방망이는 이 오른손이 잡아 올 거고 땡 같이 땡겨 올 거고. 테크백 그럼 여기서 왔어요. 근데 제가 뭐랬어요? 벽이 있어야 이게 더 빠르게 빠져나간다 했잖아요. 내 몸이 가만히 있어야 더 빠르게 빠져나간다 했잖아요. 테크백 해놓고 찍고 나오면서 이 뒤로 눕는 거예요. 그러면 배시 여기 더 오래 남아 있으면서 더 빠르게 빠져나가려고 해요. 근데 느낌을 한번 보세요. 스윙에 이 무게 뺀 무게를 이용해서 내리니까 떨구니까 지는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. 그때 내가 좀 가지마 나 여기 더 쳐야 되니까 좀 있어 이 느낌인 거예요. 투 여기는 자 내가 칠 거야 투 이 느낌으로 하면 여기에 뺏이 엄청 오래 있어요. 몸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지 그래. 왜 이렇게 안 쳐? 그래. 와. 그래. 이때까지 이걸 안 해서 그래. 그냥 바로 이게 없고 급한 거지. 그러면 이게 없는 거지 지금. 여기 모아놨다가 빵 가는 게 없는 거지. 그래 와 쭉 그래 오우 좋다잉. 너무 간다 지금. 쭉 그래 오우 좋다잉. 너무 간다 지금.